뭐 들고 있나? 시즌 대한통운 개물렸고 한화 사무비 개물렸고 씁쓸하다. DI 동일 수익이고 아직도 한참 수익이고 안국약품 개물렸고 내가 안국약품 이것도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 안국약품만 매매를 얼마나 했겠어. 결국엔 다 먹고 나오지. 그 수출 포장 개물렸고 TCC 스틸 개물렸고 아니 5% 물렸어. 5% 이거 물렸다고 하기도 좀 적하다. 그리고 할인지주 이거는 지금 물린지 지금 이거 한 1년 됐나? 준호한테 팔아야겠다 이거. 물려주진 않고 준호한테 한 주씩 팔아야겠다. 그리고 삼천리 거의 본전이고 효성 수익이야. 효성은 괜찮아. 한국공항 본전이야. 이런 장이 본전. 동부건설 개물렸고 대원을 샀었어요. 근데 대원이 있었어. 계룡건설도 있었고 올라서 털린 거야. 안 털린 게 남은 거야 이거. 근데 잘못 산 거 같아. 사자산업 뭐 얼추 뭐 거의 뭐 본전이고 태평양물산 오늘 태평양물산 개박살나네. 공장에 불났나? 왜 그러지? 그리고 뭐 미포조선 있고 빨리빨리 하자. 사무개발 있고 서한 있고 리드커프 있고 리드커프 개물렸네 이거. 아 근데 개물린 거 아니야. 6% 물렸어 6%. 그리고 뭐 금강공업 조금 수익이고 예전에 산 거 쌀 때 산 거. 근데 오히려 올라갔을 때 좀 팔았잖아 그때 우리 막 호우 한번 했잖아. 한국화본 거의 본전이고 KCC건설 거의 뭐 본전이고 유진기업 대한약품 그냥 개물렸어. 살짝 기스 났는데 끝도 없이 막 그냥 끝도 없이 빠지네. JW 생명과학은 실적이 좀 잘 났거든. 그걸로 빠진다고 해요. 대한약품 빠지는 것 같아. 그 사마네트웍스 그때 좀 팔고 조금 남은 거 좀 팔고 남았는데 이것도 25% 수익이야. 그때 원체 싸게 사가지고 근데 고점 정수에서 확 팔았잖아. 아 올해 이거 안 했으면 뒤질 뻔했다. 대우건설 야 다 건설주네 이거. 동원 F&B 본전이고 그리고 예스24 예스24 테이펙스 서울 옥션 개물렸고 완전 개물렸 완전 그냥 개물렸어. 끝난 것 같아 이거. 아니야 복수해야지 좀 다시 또 정비해야 되는데 얘는 이런 거야. 서울 옥션 형은 좀 나와 있어. 다른 애들부터 옥션 형은 일로 나와.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아 이거 손절 쳤어야 되는데 이거 씨. 아 한국전자금융 어떡하냐 이거. 응? 이거 왜 사는 줄 알아?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 그거 해가지고 아 될 것 같은데 리디노미네이션? 막 해가지고 내가 사고 막 좀 막 올랐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리디노미네이션 한번 나오면 세력들 붙어가지고 한번 날라가겠다 딱 하고 가겠지 하고 붙잡고 있는데 세력들 다 떠났어. 뭐 이 정도. 뭐 페멘터 조금 있고 GS HSD 엔진 진짜 개물렸네. HSD 엔진 개물렸네 이거. 거의 뭐 신저가. 그리고 뭐 LFT 백형 조금 있고 CGL 제일대당 인화전공 디케이라. 야 디케이라 이거 또 사서 또 먹는다. 또 먹어 디케이라 또 샀거든. 바닥에서 딱 매수 포인트 딱 나와가지고 내가 텔레인 당했겠지. 디케이라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또 먹었어. 디케이라 우리 몇 번 먹는 거야 이거. 그리고 YG YG 반등 나온다. YG 이거 YG 얘기하니까 어떤 형이 그러더라. 아 YG 사냐고 실망이라고. 왜? 난 형한테 실망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 삼성은 이재용이고 이재용은 삼성이야. 양현성은 YG고 YG는 양현성이라니까. 아니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반성하고 이제 정도 경영해야지. 그럼 주주들은 뭐야? 양현석 게 아니야 주주가.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망국적인 생각 때문에 주식회사가 발전이 없는 거야. 무슨 YG가 양현석 거야? 다 샀어? 그럼 자기가 다 사가지고 상폐하던지. 아니잖아. 주주들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뭐 접대부가 뭐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디테일한 건 양현석하고 연결된 얘기만 할게. 태국에 이제 뭔가 그 재력가가 있어. 그리고 한류 태국에다 팔고 해야 되잖아. 그 사람도 와가지고 뭐 접대하고 막 해. 나 이거 잘못했다고 보지 않거든. 우리나라 너무 막 그 도덕적 뭔가 있잖아.
자기 자신을 좀 다들 돌아봐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돈 닦고 막 다 정치하는 사람도 다 돈 닦고 뭐 해야 되고 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나 봐. 아니 사업이 그런 거야. 비즈니스가 그런 거야. 엔터 비즈니스가. 그게 그런 거라니까. 해외에 또 어디 인도네시아에 또 재력가 있으면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또 그런 거라니까 그게. 하여간 왜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망 안 할 사이트 내가 있잖아. 오마이스쿨. 오마이스쿨 있잖아. 어쨌든 YG 엔터테인먼트 그 뭐 해가 좋은데 반등 나오면 오늘 반등 나와. 사실 막 더 샀어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렸어. 위에서 나는 완전 개물렸어. 그거 다 반영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양산형 그게 딱 터지면서 또 한번 또 물렸어. 근데 뭐 이건 뭐 소량이고 K매치 봐. 오늘 반등 나오네. 7%? 오늘 반등? 올라갔다가?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20%에 그거 대주주 뭐 저거 하면 다 개털린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동매매라니까 바닥에서. 바닥에서 야 쟤 판다 나도 판다 같이 막 판 거야. 같이 아 내용 살펴봐야지. 나 여기 댓글도 어떤 형이 뭐 배임 확령하면 상장 폐지가 있고 막 그런 막 되게 겁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무서워가지고 잘못한 거 아닌가 나. 아니야 다 알고 사는 거예요. 다 알고 사는 거야 이게. 어쨌든 고마워. 그런 나를 위해서 나 혹시 그거 게임지 샀다가 망할까봐 해준 거 아니야 그 형이. 어쨌든 뭐 그런 건 고마워. 그런 내용 괜찮아. 뭐 실망해도 괜찮아. 근데 왜 실망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면 내가 그거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되잖아. 뭔가 우리가 좀 보통 그런 뭔 말 알지? 좀 논리적인 대화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 느낌 같은 거 말고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나 그 며칠 전 말씀한 그 교수님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거든 사실은. 근데 약간 예능이다 보니까 약간 뭐 웃기려다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존경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인데 그걸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 심각한 방송 내가 알쳐줄 예를 들잖아. 오마이스쿨 내가 저 안내 드렸잖아요. 그거 없고 나이스 DMB 크 플러스다 이 장에. 싸게 사면 하여간 싸게 사면 괜찮아 뭐든지. 근데 그 위에서 그때 좀 많이 팔았잖아. 이런 것들 팔았던 게 그래도 좀 남긴 거야. 난 다 다시 한 개 또 물려서 그대로 그게 그건가? 야 많기는 진짜 많다. 야 이마트, KGTS, 아시아시멘트, 데브시스터즈, 하이샘, 정다운, 샘표식품. 정다운은 그때 고점에서 팔고 밑에 빠져가지고 소금 산데 그 좀 물렸어. 한두 번씩 다 수익 냈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르면서 물린 건데 사자마자 성공 나는 경우는 없어. 샀다가 물렸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복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쉽죠? 여보 이제 자기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포트가 뭐 그러네. 씁쓸하다. 내가 볼 때 한 네 달은 그냥 있다가 누가 체력형이 누가 올려주면 집어 던지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아 여기를 안 했구나. 와이솔, 위닉슨 이거 최근에 들어간 거. 뭐 오늘 오르는 것도 있는데 겁나 빠지다가 오늘 조금 오르는 거 해가지고 별로 그냥 뭐. 아 이걸 샀었는데 대원. 아 이거 샀었지 대원이. 아니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나 진짜 모르는데 왜 오르는데? 나 보유 종목이었거든? 실적 좋고 괜찮아가지고 건설주 지금 실적 좋은 거 안 오르는데? 왜 얘만 오르지? 정치 테마주인가? 정치 테마주 너무 견고하게 잘 올라가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아 왜 나한테는 이런 행운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오늘 장이 괜찮아. 내가 볼 때는 개미들은 오늘 또 완전 털리는 날 장이고 외인기관은 지수 컨트롤하는 장이고 지수를 드라이브하고 외인이랑 개미들 특히 오늘 힘든 형들 되게 많을 거야. 어떻게 할게? 자기가 힘들어서? 유머가 많이 늘었어. 관심법. 누구야? 누가 지금 힘들어해? 누가 지금 냉철하게 메일을 쓰는 것이야? 내가 뭐 도와드릴 아 별거 없어. 텔레그램 그냥 우리 뭐 이런 거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빨리 얘기하는 거 별거 없어. 나 뭐 사면 뭐 산다 뭐 팔면 판다지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냥 침묵 저건데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지. 그런 거지. 별거 없어요.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 저거 생각하는가 봐요. 나 얘기 말씀드렸지만 주식도 그렇게 내가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냥 혼자 그냥 자뻑하는 거지. 그렇게 주식을 잘한 사람이었으면 지금 여기 중산층을 이렇게 살고 있네. 지금 LA 공고 동문들하고 지금 뭐 지금 이것저것 하려고 해. 이미 그냥 카리브 해안에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칵테일. 아 근데 난 돈 있어도 안 해. 나 지금도 사실 카리브해에서 칵테일 한 잔 뭐 가면 되지 카리브해야. 근데 있어도 안 해. 근데 지금이 좋아. 지금 딱 좋아. 유튜브 찍고. 되게. 근데 이부치 분량 나왔나? 아 그러니까 길게 하려고 이부 찍는 걸까? 길게 하려고. 하나를 갖다 30분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너무 지루하잖아. 그지? 자 내일은 끝나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만 더 고통받아. 나는 내일은 내가 볼 땐 급등은 좀 어렵고 내일도 그냥 지질 멸렬할 거야 이거. 형님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잘 버티고 계시죠? 그럼 저도 버티러 가야 돼서 들어가세요.